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사당 투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마구간에 가서 요리랑 화살 좀 사려고 하고 있어요. 뭐 나왔지? 도토리밖에 안 나왔어? 오. 지금 왕가의 양손검을 아깝게 그 뭐지? 그 돌 때리는 미션 같은 거에 사용해서 내구도가 많이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횃불도 없고 요리 좀 하죠. 요리는 원래 블러드문인 이벤트 때 해야 되는데 그래야 꿀을 빨거든요. 요정 3마리 아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기는 뭐 잔뜩 있고 속성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회복할 게 몇 개 더 있으니까 사과는 그만 쓰고. 야! 저번에 잘못 눌러서 하나 팔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얘가 지금 한 마리밖에 없어서 하나 사고요. 썰렁 잠자리 저는 뭐 지금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의류 업그레이드 하려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막 해놓은 게 보물상자 못 열어본 거 있어서 해놓은 거고. 자 그러면 하이라의 대사님 쪽 진행해 보겠습니다. 살림 안에서 이동 잘못하면 그 뭐지? 코로그들이 장난쳐가지고 오프로만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축봉이겠네 생각해보니까 시련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뭐 들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코로그에 가면 좀 얻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여기 온 김에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보물상자로 하면 되나? 이게 근데 무슨 보물상자를 찾고 있는 거지?
시련지대라서, 시련은 아니라 저 입구 쪽 나무에 숨겨 있었던 기억이라. 여기는 그냥 일반 사당이니까, 시련 아니니까 뭐 진행할 것 같고요. 저기 있다. 가방 사이즈를 늘릴 수 있나 한번 보러 왔습니다. 요놈 시키. 그냥 좀. 무기 몇 개니? 35개? 아, 하나 보질라요. 아쉽네요. 자, 그럼 여기가 뭐였지? 키요 우에 사당 들어갈게요. 아까 갔던데 기억도 안 납니다. 이럴 수가. 아, 하긴 아니구나. 일반 사당이라서. 별을 보래요. 별이 어딨어? 저걸 보라는 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두 줄. 여기도 5개, 두 줄, 두 갠데. 별을 보고 그 수를 보라는데, 뭔 소리야? 당최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일단 두개 넣어놓고 왔는데 뭐 달라지는 건 없나요? 모르겠는데. 아, 이게 어디야? 여긴 것 같은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있네요. 앞에서부터 다섯 개인가? 요거는 V자랑 그냥 V자라고 생각해요. 하나, 두 개, 세 개, 세개 있는 것 같아요. 세 개. 그럼 세 번째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양뿔 같이 생겼네. 하나 있어요. 그럼 저 화이처럼 생긴 거는 하나, 두개 있고요.
저기다 던지고. 정답인가 봅니다. 열렸어요. 보물 상자 어디 있어? 이쪽에 지금 보물 상자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는 몇 개 더 있네요. 활처럼 생긴 게 하나, 그 다음에 V자가 하나, 둘, 풀 두 개. 첫 번째 했던 V 그 기역자 모양 기사 V 풀 둘 활 하나 4 2 2 1 뭐 이렇게 외워서 나갈게요. 이건 4고 활이 하나였고 저게 정갈인가? 열렸다. 왕가의 양손검 필요하죠. 버려요. 자,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좀 빨리 좀 가라. 저 앞에가 1번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그냥 느낌인 건가? 아래서부터 1번일 수도 있지 않나? 딱히 숫자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다음 시련은 다초카이? 이름들이 다 어려워서 다초카이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여기는 뭐 그냥 축복의 사당일 것 같고 다음에 갈 곳도 축복일 것 같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 자, 뭘 주려나? 고대의 코어네요. 바로 나갈게요. 보물 상자
이상한 보증이긴 하네. 자, 다음 사당으로 이동 중이고요. 여기 하면 또한칸 왼쪽으로 돌면은 될것 같아요. 원래는 크게 돌고 점점 안쪽으로 들어갈까 고민도 했었는데, 그냥 주변 돌아다니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지역 안쪽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쪽 사당들은 뭐다 코가 보상이네요. 이 정도면 그 고대 갑옷을 이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고대 갑옷이나 한번 세트를 사보러 가볼까요? 지금 3000 골드래 3000 루피밖에 없어서 못살것 같긴 한데, 그럼 또돈 모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쪽은 지금 끝났고요. 이쪽 안쪽은 뭐 지금 안 가도 되고, 요 위에 여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던 유적인데, 코르그의 숲 쪽에, 뭐 코르그 가면은 나중에 따로 하죠. 마을까지 갔다가 거기서 나가서 또 돌아보려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니라. 키토 와바의 사당, 여기도 축복일 거예요. 여기 자체가 시련이니까. 뭘 주려나? 고대 고원에 바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걸 굳이 들어와야 되나? 축복이면 그냥 바로 보상 주고 증표 나오고 하면 안 되나? 여기 히녹스 있을 텐데, 히녹스는 잡아볼까나? 지금 앞에 여기 깜빡이는 게 히녹스거든요? 귀찮으니까 다음에. 여기 저번에 미로길이 따로 갔었고요. 옆 칸으로 한칸 이동해서 로나 카타의 사당으로 들어갈게요. 저기도 왠지 축복일 것 같아요. 앞쪽에 가디언들 잔뜩 있는 거랑. 저야 뭐 그냥 바람 타고 슬슬 지나가긴 했는데, 그게 안될 경우에는 가디언이랑 싸워야 되니까. 자, 역시나 축복이었고요. 화염의 대검.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편하긴 한데, 축복만 계속 나오니까 진짜 너무 할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갈까? 아니면 요 옆쪽을 해서 이렇게 내려올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쪽도 안 가긴 하네. 하지만 이쪽 라인을 두고, 여기 또왜 갔어? 아, 여기 시작이 되지구나. 대충 이쪽 라인으로 안 갔거든요. 여기는 논외. 그냥 여기 돌고 이렇게 좀 내려갈게요. 샤 게마의 사당으로 이동할게요. 아니면은 지역 저기 뭉쳐 있으니까 저쪽 다 돌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축복은 아닌 것 같고요. 이동과 고정이라는 이게 이동과 고정인가 봐요. 얘를 올려놓고 고정시킨 다음에 와서 보물상자를 먹으라는 뜻 같은데. 다른 건 지금 없고, 저 위쪽에 또 보물상자인가요? 이 위쪽도 보물상자네. 위에 또 뭐가 있구나. 그래도 요거 먼저. 아, 이런. 짧네요. 일단 위쪽에 보면은 저 위까지 올린 다음에 요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뭘할수 있는 거야?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보물상자 하나. 왕가의 검 하나였고요. 고정. 야야야야. 이런 망했네요. 떨어질 것 같은데. 서치 대상을 계속 재설정하는 거군. 아, 보물상자 아까 열었던 게안 먹었죠. 지나갈 때 멈추고 얘라도 멈춰놔야 되겠다. 13개죠 뭐. 자, 나가도록 할게요. 왕가의 검은 하나. 범위 하나가 아니지. 바꿀 만한 게 없어서 지금 안 먹었고요. 바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안 가긴 했는데, 여기로 가죠. 뭐 어차피 워프할 거니까 리모나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시련인 것 같고요. 바람을 막는 것. 이름부터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